오늘. 반갑습니다. 녹화 눌렀니? 했어? 먹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부터. 운전을 조금 저기하게 해야지. 예? 저기가 뭔데? 그 운전을 좀 저, 어? 대국적으로 좀 하세요. 대국이요? 네. 예? 운전을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매니저님. 예? 운전을 왜 대국적으로 해? 여기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미소 가고 있어. 나 여기다 스크래치 살짝만 넣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깎아냅니다. 뭐라고? 오늘 휴방 못해서 억울하다고요? 맞아요. 그냥 별풍선 야무지게 챙기고 진짜 한달푹 쉬고 오고 싶네요. 별풍선 80만 개딱 챙겨가지고, 80만 개 가지고 한 달을 탁푹 쉬고 오고 싶네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아이, 뭘 쉬어, 쉬기는. 오늘 또 방송하고. 어제 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카페 애들은 다 보고 오셨어요? 카페 다 보고 오셨어요? 제가 쓴글 4개 다 보셨어요? 1, 2, 3, 4? 보고 보신 분들만 보고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응? 보고 어떤 기분들이 들었어요? 장난치지 말고. 기분 째지던데요. 족같아요. 슬펐어요. 어이없었어요. 사단 공지를 혹시 보셨는지, 예. 기분 좋게. 다음날 되면 사람들이 다 리셋되는구나. 나는 그 전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마음고생 나만 뒤지게 하는데. 뭘 했는 줄 알아? 뭐래요? 기분 째지던데요? 족같던데요? 카페 안에서 모름? 귀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 죽여 패고 싶어. 일부러 형 돌타먹으려고 어제 그 그렇게 하는 아프리카가 거잖아요. 탤런트에서 나왔던 그 엄지로 대구박 뚫고 싶어. 그만큼 나 지금 혐수치가 차올랐어. 어디 가고 있냐고요? 알아서 뭐 하게요? 응? 알아서 뭐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뮤소 가고 있습니다. 아뮤소. 예. 맞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예. 이게 내 거니? 예, 밑에 계세요. 잠깐만. 네, 뭐라고요? 젖가세요, 씨발. 억하충 새끼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저 운전석 들이치는 거 봐, 미친 새끼. 뭔 말이야? 아, 나한테 한말 아니구나. 내가 다른 놈이 형을 모함했는데 그 사람한테 욕하는 것 같아. 그래요. 저런 팬들이 진짜 파이팅 있는 팬들이 좀 필요한데, 나는. 그죠? 왜냐면 기존에 잘못된 걸 알아도 거진 다 방치했단 말이지, 팬들이. 그러니까 방관했어. 방관형이었는데 저런 파이팅 있는 팬들이 좀 있어야
터렛이라 그러나요? 예, 그 방어 수단의 그 어떤 미사일을 날려줘서 개자식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우, 나 입냄새 난다. 예? 나 입냄새 나. 뭐 뿌릴 거 없냐? 없습니다. 왜 입에서 냄새가 나지? 나 원래 안 나는데. 저 뭐야? 트렁크 있을 겁니다. 저거. 예, 그거 있을 겁니다. 약간 단내 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제 방송 안 봤는데 어제 또 심한 저항이 있었나 보죠? 맞습니다. 존나게 심한 저항이었죠. 아, 왜 그렇게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 좋다는 이유, 그저 널 좋아하기 때문에, 널 위해서라는 말은 시청자들은 저에게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주옥 사이다 어서오고. 왜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할까요? 나도 벗어나고 싶어 이 패턴에서. 근데 어쨌건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뭐 즐겁게 오늘은 뭐 아뮤소가 그 오늘 보니까 공지 보니까 박가을 그리고 누구였지? 주영스트 수빈. 아, 수빈 그리고 저 대상이요. 아니 그 고정 멤버들 말고 새로운 오늘 여성 보컬 특집이래요. 그 박가을 수빈 여성 보컬 특집인데 공지 보셨어요? 그 여성 보컬 특집인데 노래 하는 여자 BJ분들 8명인가? 8명. 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오늘, 예, 아뮤소 분내 특집이더라고요. 상당히 어떤 그 마음속 안에 기대를 품고 가고 있어요. 예. 오늘 나오시는 여비제이분들은 제가 전부 다 번호를 좀 따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번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고, 두 달 만에 가는 것 같네요. 네. 아니 흉가 가는 거는 한 여비제이 두 명 신청했더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랑 한번 봤던 BJ이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모르는 그냥 뉴비존에 있는 BJ인데 둘 다 귀엽고 이쁘게 생겼던데요. 단 두 명. 점심인지 저녁인지 메뉴는 뭘까? 원래 그 공방에는 항상 가는 그 고정 식당이 있어요. 맛있게 잘 하던데요?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저희 방송에서 이제 금지어를 좀 정해놓을게요. 음지라는 말을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음지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음지화 돼가고. 다크웹, 뭐 음지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억울하거든요. 뭐가 방제도 세상 억울인데 왜 뭐가 억울하냐면
그 제가 AI 프로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500달 이상 나오는 모든 BJ들의 음성 파일을 추출해서 웨이브를 돌려보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은, 아, 터널 펑? 예. 혹시 들으셨어요? 예. 아프리카에서 500달 이상 나오는 BJ들의 그 음성 파일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AI로 예, 이렇게 돌려본 결과 가장 욕을 하지 않는 방송이 재방송이더라고요. 예, BJ가 시청자들이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AI 통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욕을 적게 사용하는 BJ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방송은. 예. 뭐 제가 욕 나오게 행동을 하건 뭐 식습관이 더럽건 말본새가 더럽건 그걸 보고 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급이 급팬이란 말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일 뿐이고 저라는 방패를 내세울 뿐이고 좀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진심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신경정신과 가냐는 얘기 이런 얘기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네? 씨발 새끼들. 응? 왜 개새끼들이야 진짜로. 어제 그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우고 방종 일찍 하고 오늘 암유소 공방 있으니까 좀 일찍 자야 된다. 그래야 낮에 일어나서 후딱후딱 간다. 그렇게 이유를 대고 방종을 하는데도 그런 오만 쌍욕 오물을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종이 조금 삐끗했을 수도 있지. 나도 원래 그런 분위기에서 방종하는 걸 원래 원치 않거든요. 근데 방종했는데 그 방종했다는 그것 그리고 내가 사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었건 4시까지는 무조건 방송을 해요. 3시 반? 정말 빨리 끝내도 3시 반? 혹은 4시. 이 시간에 방송을 빨리 끝내도 그 시간에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어제는 2시 조금 넘어갔고 2시 15분? 뭐 이럴 때 방송을 했기 때문에 평소 방송 시간 분량이랑 너무 짧은 방송이었어서 예. 뭐 화나신 거는 저도 뭐 알겠지만 항상 되돌이표이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모진 언사와 언어폭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고 개자식 만들고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나? 양해를? 왜 양해를 안 해줄까요? 응? 인격 모독과 멸시, 괄시, 천시, 증오, 저주, 폐악 이 모든 것들을 왜 나한테 퍼붓는지.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 쓰는 그런 웃자고 쓰는 그런 단어들이 당연시 되니까 제가 너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요구사항 내가 내세워야 되는 그런 주장들도 전부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톤도 좀 시사 톤이고 좀 재미가 없더라도 내가 사실 지금 보통 BJ들이 이제 카메라로 방송을 하면은
네, 여기를 보고 채팅도 읽고 이러는데 전혀 여러분들 채팅을 안 읽고 지금 외면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정신병이 왔어요. 네? 공황장애가 와서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는 순간 또 무슨 말이 나를 옥죄어 올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어린 왕자 그 모자 보아뱀 그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화면을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웃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이런 얘기에 해답을 뭐 쉬다와 장기유방 때리고 와 라는 얘기를 하는 자들은 죽여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방송 쉬면은 제 손해예요. 예. 왜 나를 생각해서 쉬고 오라는데 그러냐고? 아니요.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쉬어야 돼요?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쉬어야 돼요? 네?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왜냐? 모두가 내가 진짜 편하게 장기후방을 때린다? 이거는 모두가 납득을 하고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명분이 있을 때 뭐 여름 휴가를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코트야 니 진짜 고생했다. 그래 너도 방구석에서 매일같이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방송 때리느라 힘들었을 거야. 이미 별풍선 10개를 그래 좀 일주일 정도 푹 쉬고 그러고 와서 좋은 모습 좀 보여주라. 그런 정상적인 관계 그런 그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면은 저는 장기 유방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마약했냐 그러는데 마약 안 했고요. 진지하게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저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내 말을 좀 한 번쯤은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진짜 잠도 못 자고 7시까지 깨있는 상태에서 사단 공지 올렸잖아요. 사단 공지. 그게 맞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사단 공지요. 아니 그 전이요. 장기후방이요. 장기후방.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만하고 모두가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의 휴식을 반겨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저는 저한테 뭐 장기후방해라 멘탈 좀 잡고 와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되려 미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서로 간에 그 격차를 좀 좁혀갈 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말씀들을 그래 그럼 좀 쉬다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아니 난 뭐 좀 쉬고 싶은 마음 없고요 쉴 생각도 없고요 안 쉴 거예요. 왜냐 이럴 때 쉬면은 모드세이크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달라요. 더 욕해요. 더 욕해요. 멘탈 약하다고 하면서 막 놀리고 사람 더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쉴 생각은 없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저도 12년 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뭔가 동굴 안으로 숨어버리는 거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BJ들은 그런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겠지만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갖고 나 혼자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 괴롭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쉬고 와서 그냥 웃으면서 방송하면은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거 시간 낭비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나한테 음지 방송이니 디벳 방송이니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예. 그래야 저도 어제같이 여러분들 달래지도 않고 아 예, 욕하세요 이러고 방종하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쉬란 얘기도 하지 마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버릴 애들은 버리고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저는 떨쳐내려고 12년간 살사춤을 춘 사람이에요. 예, 더러운 바퀴벌레 새끼들, 더러운 구정물 새끼들, 더러운 진드기 새끼들, 살인진드기 같은 개 더러운 중국매미 같은 새끼들, 예, 그런 개 버러지 쓰레기, 개 역겨운 팬들을 데리고 팬 같지도 않은 개 버러지 정말 오물통 새끼들을 예, 달고 몸을 아무리 털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내가 관리하고 아무리 그들을 내치고 아무리 그들을 블랙해도 다시 제자리로 와요. 콘텐츠 BJ의 숙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같이 솔직한 방송을 하는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블랙을 해도 다시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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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몇 년 동안 뭐 동굴에도 숨어봤고 여러가지 저게 있었는데 저는 맞서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 방송을 좀먹는 그리고 제 정신을 좀먹는 그들을 교화시킬 생각은 없지만 예, 항상 일관적인 어떤 태도로 방송에 임할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방송을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어제 같은 일이었으면 그 정도 데미지였으면은 멘탈 약한 BJ들은 쉬다 오겠죠. 돈 펑펑 쓰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할 일은 계속 해나가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그러고 가야지. 왜냐면 저는 상남자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으면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최대한 내가 더 단단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 지금 일단 오늘 호지, 그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지 이미 11만 1,750.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반박하고 중간중간 네가 개새끼야 야, 너 같은 새끼야 씨발로 막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씨발로 막 개새끼야 이렇게 아무리 욕해도 다른 BJ들처럼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을 방송의 어떤 텐션의 희생양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조용히 자근자근 이렇게 얘기할 때 조근조근 얘기할 때 귓구녕에 들어오고 대가리 전두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 새끼인 거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저 초등학생 저학년 어? 까부는 재민이 새끼들 마냥 예, 왁자지껄한 채팅을 치는 그런 인간들은 죽여 마땅해야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인진드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껏 지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왜? 운전을 겁나게 하네요. 운전을? 네. 뒤에서 전혀 딱 따라붙어서 왜 뒤에?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충 제 입장 정리는 이 정도 된 것 같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아, 이 새끼 좀 뭔가 깨달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카페에다가 제가 했던 말을 대충
옮겨서 요약을 해주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사단 공지의 혼란 속에서 저 걱정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제발 형이 힘냈으면 좋겠어. 난 단순히 잠깐 형 방송 즐기면서 웃는 그런 사람보다는 형 방송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야. 뭐 해준 건 많이 없지만 진짜 힘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응원해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뭐 닦을 거 없냐? 예? 그 천 천조가리 같은 거. 통안 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찐팬 vs 큰손 잠깐 돌았다. 나는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 좋아. 없는데. 그들의 경제력을 떠나가지고. 휴지를 닦고 왔는데. 나는 그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전 여러분들이랑 싸울 생각 없어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시고 저한테 모진언사 하셔도 그러려니 할 거예요. 네. 어차피 모두를 설득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준성 이인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준성 이인님이 111,753번째로 준성 이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 네. 고드세이크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걸 알고 11년 동안 형한테 돈 한 푼도 안 쓴. 감사합니다. 지금은 쓰셨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이제 또 월요일인데, 월요일 맞지? 월요일인데 네. 오늘 저녁까지 이제 저 본방까지 그 사수해 주시고, 9시 반까지. 오늘은 남유소 그 여성 BJ분들 8분 이게 여성 보컬 특집이래요. 여성 보컬 특집. 전 아프리카에 이렇게 은비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여성 보컬 특집이라서 여자 BJ분들 많이 오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한 9시쯤 되니까 9시에서 이제 집에 도착하면 거진 11시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규 방송 하냐 안 하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니 고민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고민 일도 안 해. 고민하는 척을 하는. 당연히 아니 당연히 안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고민 일도 안 해. 예전에 형은 욕 안 먹으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지, 모두의 마음,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쵸. 근데 실패했죠. 모두를 만족. 너무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몸도 축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축나고. 라이프야 닥쳐라 하시는데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누가 있기에 낮부터 방송을 저녁까지 했는데 저녁부터 또 6시까지 한다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했던 게 나야. 그러니까요. 씨발 사랑해. 난 내가 너무 좋아. 존나 멋있지 않냐? 어떻게 그걸 할지?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하지? 저 죽인다고 하시는데 네. 덤비세요. 네, 죽여드릴게요 제가.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아니 저를 죽이신다는 분이 살해 협박을 하는데 그냥 정당방위로 제가 맞서 싸워야지. 저는 들숨의 살인을 네? 네? 날숨의 증오를 받는 사람인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도 이런 뭐 랄프야 닥쳐라 랄프야 죽여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웃어 넘길 줄 알아야죠. 급이 금해라면. 근데 안 웃어 넘기시잖아요. 좀 웃잖아요. 어제 왜 그랬어요? 어제?
어제는 세상이 싫었어. 그래요? 진짜 지긋지긋하더라. 야, 개자식들. 어제 일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거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맞아.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맞아.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이 너무 많나 봐.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잖아. 엊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6시에 딱 끝내면 되는데 10시까지 방송 이어가고 4시간 자면 되는데 4시간 안 자고 가지마라는 채팅 하나에 감동해갖고 제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게임 방송이라도 해드려야죠. 고마워요. 이러고 방송했잖아. 악마라는데요? 뭐? 나한테 악마라고? 예. 네. 차로가 없구나. 괜찮아. 그래서 이랬구나. 나한테 악마라고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악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정이 많아서 그래요. 거기다가 또 뭐냐?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입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 자신을 그렇게 하드하게 그렇게 다루는 거지. 그냥 그치. 입 닫고 할 방송만 하고 그래도 욕 안 먹는데 그 사람이 확실히 주지도 않을 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줄랑말랑 하면서 안 줘버리면은 뺏기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더 욕을 먹고 더 괜히 나락을 간다니까. 제가 복귀할 때부터 말했잖아요. 그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한 20번 말했죠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는 삭발 이후로는 뭐 입방정 떨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라고 말한 게 아마 두 달도 안 될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느꼈지. 삭발하면서 느꼈어. 잘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잘했어요. 왜, 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풍선 준다는 것도 아닌데 왜 머리를 쓰다듬어? 아니,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여튼, 네, 그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준성 이이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이구. 날 더더운데 낙방송 화이팅입니다. 준성이 고마워. 축가게이입니다. 아, 축가게이. 너 9월달에 결혼한다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해라. 야, 여기 차로에다가 대놓으니까. 준성이 네? 어? 15분을 이 자리에 있었잖아.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준성아, 9월달에 그 저 결혼하는데. 형 아무소 가는 중이야? 아면서 가는 중이야. 그래서 준성이 결혼하는데 내가 저 뭐야 축하해 주기로 했거든요. 준성이 내가 9월 달에 꼭 네 저 뭐야 축하할 때 노래 잘 불러줄게. 축복해 줄게. 너의 결혼을. 팬의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두 번 가는 건데. 아, 다들 폐쇄했구나. 그래서 기분 막히는 거였어요. 방송하고 있을 때 잡소리 쳐놓지 마세요. 그래서 그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리스트들 쫙 뽑아놨고 좋은 노래 꼭 불러주고 거기서 뷔페에 가서 왕건이들 저 고기도 좀 먹고 거기 가서 랄프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올라와야지. 거기 저기 지역이 어디라 그랬지? 대구요. 대구. 대구. 대구 오랜만에 가는 거지. 9월 맞지? 9월? 맞아요. 9월. 9월. 네, 매니저가 운전해주고 있어요. 준성 이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뷔페 야무집니다. 10그릇 드셔요. 그래, 그래. 결혼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우 나 이거 렌즈 끼고 거기다 안경까지 끼니까 너무 불편하다. 렌즈 끼셨어요? 어 렌즈 꼈어. 네? 렌즈 꼈다니까. 진짜요? 오 진짜 아니 눈 나빠져요. 그러게 아 바보같이 내 정신 좀 봐. 네. 선크림 없지 너? 선크림이 안에 썬블럭은 있을 거예요. 이건가?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이 선크림 아닌가? 오 선크림이네. 가자. 이제 장마도 끝나고 날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살인적인 어떤 그런 예, 찜통더위가 오고 있습니다. 예, 32도, 33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더워지고 있고 거기다 또 습하고 예.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옆 동네 일본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덜 더운 느낌이고 거기다가 저 뉴스에서 뭐라더라?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질 못해갖고 그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 있고 머물러 있어가지고 뭐 어디 호주였나? 어디였나? 그런 데서는 막 지금 산불도 엄청나게 나고 있고 소들이 떼죽음을 겪고 예 그리고 소들이 막 더워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예 불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구의 종말이 앞당겨 오고 있어요. 진짜 저희 다음 세대들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낄 수 있는 거 없냐? 아 술 들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 빡세네. 뒤에 있어요. 뒤에? 한 8년 남았대요. 8년 오존층 그리고 저 남극에 있는 물 그 저 올라오는 거 그럼 이제 아예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네 이렇게요. 유튜브 봤냐고? 아니 저야 항상 지구 환경 문제 항상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라서 환경운동가라서 네 지구평화? 그런 거에 좀 관심 많아갖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네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무슨 가스지 그거?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가 그렇게 많이 배출되질 않아요. 정작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문제는 운전 조심해. 제일 문제는 소 돼지들이에요. 예, 네, 가축들. 가축들이 지구 그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엄청 커요. 걔네들이 배출하는 탄소가스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가로서 소랑 돼지를 계속 먹고 있어요. 먹어서 없애려고. 그렇게 먹어서 없애야 예, 지구가 좀 이렇게 좀 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먹어서 없애도 아 쉽지 않네요. 저는 그 무엇보다 환경운동가예요. 예.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좆같네. 웃기다 이거. 됐어. 이렇게 하지 뭐. 위 각도 좀 올려가지고 위에서 조금 됐어. 괜찮아. 빵 한번 쳐. 이 씨발 차선 좆같이 타네. 아이 저런. 야 이 개새끼야. 아이 그럼. 안 넘어왔잖아요. 저거 봐.
귀엽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귀여워요. 저런 거 보면은. 안 귀여우세요? 아, 운전 저렇게 족같이 하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래요? 차선을 왜 저렇게 타냐고. 술 취했나? 귀엽다고 생각해요. 좀 불안해 보이네. 이분이라고 얘기하신 거라면은 제가 진짜 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 누구보다 차분한 사람인데. 그건 님만의 생각이니까. 네. 앞 이거 조심해. 우선. 요즘은 그거 잘 지킨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네? 벌써 지금 영등포 로터리 쪽 왔네요. 여기도 보입니다. ESTJ요. 그리고 오늘은 암유수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프리카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암유소 공방에 두 달 만에 가게 됐네요. 저번 달은 저기 때문에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코로나 깔끔하게 낫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제발 그 주영스트 그게 저희 방 뭐 밈으로 자리 잡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여비제이 분들이랑 어떤 교류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보는 그 주영스트 예 글마가 내 방송에 한번 그냥 얼굴이라도 비추고 그러면은 괜히 그냥 무슨 여자 비제이 얘기만 했다면 주영스트 얘기 꺼내고 그게 어떤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자꾸 하는데 예. 대려 어색하고 대려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네. 처음에 그게 웃겨서 저도 웃었어요. 뜬금없이 무슨 여자 BJ 얘기만 하면은 주영스트가 코트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대먹자는 개잡소리 짓거리니까 그게 그냥 헛소리가 너무 웃겨갖고 헛소리 밈이었는데 이거 한번 웃어주니까 그 물결이 지금. 몇 달 넘게 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 좀 네, 제 입장에선 좀 지겹고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100개 고맙다. 난 자러 가야겠다. 좋은 하루 보내 형. 넌 누구니 근데? 갓 아 가데스커? 가다스커? 100개 고마워. 쟤 누구야? 예? 닉네임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오늘 팬가입한 사람이야? 아유 갓세이크야? 알았어 너 닉네임 기억할게. 갓세이크. 왜요? 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야? 불미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 너 누구야? 갓사케. 오늘 아프리카를 처음 했다고?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래 너가 선택한 아프리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절대 병신 같은 시청자들의 노름에 물들지 마.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물타기 하는 개 버러지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군중에 호소하지 말고 너만의 생각을 BJ에게
채팅으로 전달하기 바란다. 이런 거 봐봐야 돼. 알겠지? 고마워. 자주 보자. 갓 사케야. 잘생기면 다냐고. 외모 얘기 좀 그만하시죠. 예. 지겨워요. 뭐 배우상이라느니 그런 얘기 너무 지겹고. 그냥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 마세요. 아, 살 안 빠졌어. 살 데려 쪘지. 바이크 탈 때, 한창 탈 때에 비해서. 집에서 맨날 놀고 먹으니까. 진짜 BJ는 익명의 평가를 매일같이 받고 사니 스트레스 심하겠다. 그쵸, 아무래도. 예. 옛날에는 좀 그런 인식이 있었죠. BJ라는 인식이 컴퓨터 앞에서 그냥 밥 처먹고 떠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별풍선 터지고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별창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았었죠. 예. 지금은 좀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굳이 신경을 안 써요. 네. 특별히 자기 삶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사는 게 팍팍하고 면상도 좆받고 거기다 성격도 개병신해. 키도 작고 어깨도 좁고 유사수컷. 예. 이 유사수컷 소추한남 이 개병신들이 문제라고 봐요. 그 세대. 예. 그 세대들. 오드세이크. 이미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1년 꽃박이야 형. 채팅도 안 치고 풍도 안 쏘고 그냥 방송만 봤어. 미국으로 오학 가서 유튜브로 보다가 이번 사건 때문에 답답해서 다시 받은 거야. 키읔 키읔 키읔. 이제 풍도 간간히 쏴야지. 학생이어서 많이는 못 쏘지만 암튼. 아이고 11년 봤구나. 어 그래 갓사케야 너무 고맙다. 너도 좀 내 사단공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감정을 느꼈겠구나. 고맙다. 인류애가 있는 친구구나. 고마워. 헬기 날기 두대. 헬기 떴어? 네 두대. 날씨가 더운데 이런 옷을 입은 이유는 좀 공방이라고. 너무 뭐 이렇게 차려입고 그 양식대로 그걸 깨고 싶어서 오늘 반팔과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날씨가 날씨가 32도 33도인데 집에서 정장을 입었거든요. 집에서부터 땀이 존나 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다. 그냥 편한 캐주얼한 복장으로 가자. 그래서
예, 이 복장으로 MC를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EBS 그 막 보니 아니 같은 데 나오는 MC 출연자급의 의상이에요. 어린아이 의상? 그런 느낌? 이날씨 정장 개해봤죠. 옷이라도 이쁜 거 입지. 존나 후줄근하노라고 하시는데 님 같은 분은 모르겠죠. 그저 옷 없어가지고 병신 새끼 새벽 3, 4시쯤에 네? 쥐새끼 마냥 밖에 나가가지고 의류수거함이나 뒤져가지고 옷 쳐입는 개병신이 네? 왜 의류수거함에 있는 옷을 훔쳐서 입으세요? 네? 그건 님이 입으라고 있는 그게 아닌데 오늘도 덕담 오늘도 덕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아요. 왜 자꾸 시비 걸고 그래요. 네. 시비 걸지 마세요. 그래 이렇게라도 그냥 까자 비영신 같은 애들한테. 아니야 근데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를 자극시켜.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람 개빡치게 찐텐 나오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발언은 최대한 아끼다가 예, 그저 가짜는 사람 예, 그저 하찮은 사람한테만 악담할게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진짜. 날씨가 좀 너무 더워졌어요. 아프리카가 인생을 구제했다고요? INPEN INFPENFJ님?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열등하고 안 풀리는 인생 특 가정을 합니다. 네가 만약 서울대 안 나왔으면, 네가 만약 아프리카 안 했으면, 네가 만약 이랬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반가워요, 태훈 왕자님. 개병신 새끼. 현실은 씨발 아프리카 잘하고 있는데? 응? 내가 만약 서울대 갔으면. JR 1541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인생은 베타버스를 사나. 이게 팩트잖아요. 여기 잘 안 터지는군요. 여기 잘 안, 잘 터져 이제. 자 일단은 악담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딱 두 분에게만 악담 퍼부어 드렸습니다. 제발 세 번째 악담 예 타겟이 나오지 않길 그렇게 바랄게요. 네 자기 인생 하나 구제하지 못해서 그냥 방구석에서 불알이나 벅벅 긁으면서 부모 등골 파는 저런 개병신 같은 새끼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신경을 안 쓸. 그만하세요 이제. 예. 네. 한번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니까 시원하고 재밌네요. 네. 사람이 이러니까 안에 있는 이 그러니까 네.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그 증오와 어떻게 모아놓은 그 감정을 폭발해낼 때가 그러니까 사람은 배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배설을 방송에서 대놓고 하느냐 아니면은 아 그래도 방송에서는 안 해야 되겠다 저런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저런 닥터피쉬 같은 새끼들 나한테 들러붙어도 그저 웃음으로 예 내가 대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더 그러죠. 더 그래. 형이 타격감이 좋아서 그래요. 그거 맞아. 맞는데 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나를 아무리 두드려 패도 상관이 없어. 기분 좋아 나도. 그래? 그게 너의 어떤 감정 표현 방식이야? 때려봐.
어? 그건데 이제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은 그렇게 하니까 어우 씨발 저런 같지도 않은 새끼한테 저런 유사 인류한테 내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5분 남았습니다. 근데 저 뭐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욕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저 둘 조질 때만 잠깐 쓴 거지. 아까 뭐 개씨발 새끼 뭐 했잖아요. 아니 했잖아요. 욕 좀 그만하세요. 내가 언제 개씨발 새끼라고 했어? 개병신 새끼들 한 번씩 했어요. 아 아까 그 전마 두 명 조질 때만 잠깐 쓴 거지. 어? 전기 충격기 잠깐 쓴 거지. 진현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 저기 공방하러 가고 있어 진현아. 어서 와. 야 사람 많다 저기. 여기 지금 엄청 안 터지네. 예. 탈출하고 싶은데 차가 조금 막힙니다. 너무 막힌다. 여기가 제일 막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 그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차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 줄 선다고 진현이, 지금 막힌다. 그지 56,400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차선 어디로?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서울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인구 감소화가 시작되고 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고 샵넌성 공모태님이 별풍선 네.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힘내라. 이제 애를 아예 안 낳는 추세가 되고 있잖아요. 더더욱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으로 몰릴 텐데 차는 너무 많고 땅덩어리는 좁으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형 서울 올 때마다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타노스가 옳았어. 그저 핑거스냅 한 방이면 그냥 싹 사라질 텐데 이 많은 차들은 어디서 온 걸까?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 저 뭐라 그러지? 땅 평수 대비 사람이 인원이 우리나라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줄어들면은 그만큼 이제 누릴 수 있는 땅이 더 많아지니까 좋아지겠죠 나중에. 네. 아까 뭐 무슨 얘기했었어요? 전자녀. 출산율이 떨어지면 고령화가 된다고? 아까 전자율 이거 뭐라고 하던데? 매니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 명 강퇴된 거는 저거 아니야? 그거 있을걸요 매니저? 매니저 있어? 클리나티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봐봐. 채팅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튀어보려고 몸 비트 있어. 아 그래? 네, 고칠성. 아 고칠성이 한 거야? 네. 근데 클리나티가 우리 방송에 매일 같이 떠. 그건 팩트야. 뭐지 뭐지? 시청자들끼리 욕하고 싸우면 어떻게든지 분열하려고 막 몸 비틀고 막 어떻게든지 막 싸워보려고 채팅치고 그런 애들이 많아갖고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채팅이야 본인의 선택으로 치는 건데
나는 문제될 게 없어요. 좀 그런 시청자들이 문제인 거지. 좀 뭐 좀 먹어야겠다. 밥을 한 대여섯시쯤 주니까 조금만 참으시죠. 네. 그래 그래. 오늘은 샐러드 드실 거 아니잖아요. 오늘 샐러드 먹어야지. 예? 오늘 샐러드 먹으려고. 혼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세트로 파스타. 요즘 살이 너무 쪄갖고 안 되겠어. 샐러드 세트로 합시다. 가. 네. 오랜만에 외식인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무슨 프리피인가요? 비건도 아니고. 고기 드셔야죠. 아까 형 얘기했잖아요. 소를 좀 잡아가지고 좀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면서요. 예, 네, 좀 잡아주세요. 그래 형, 그래. 형 아니면 누가 지구를 구해요? 그건 맞지. 네. 멍청한 지구인들. 지구를 지켜줘. 대IM의 지금 공석이니까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긋지긋하다. 몇 분? 5km 남았냐? 아까 15분이었는데 지금 15분. 그래도 30분 일찍 도착하는 거는 야, 대시발 역대급입니다. 아, 오늘 예. 그래,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야 돼. BJ들이 말이야. 인생에 어떤 그 도약의 발판을 삼은 게 인터넷 방송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건방져요. BJ들이 본인 소개하시는 건가요? 아니 씨발라마. 그 나 말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이런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은 제가 인천 청라라는 곳에서 공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움직여서 약속 시간이 4시라면 4시 반? 4시 반. 약속 시간이 4시 반인데 지금 3시 47분이죠. 도착하면 4시예요. 30분 일찍 도착해서 이 어떤 균형을 잡는 것. 약간 솔선수범을 보인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 게 필요한데 공방에 쳐늦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2개월 전에 건방져서 그래. 건방져서 2개월 전에 BJ 코트 얘기 한마디 하시죠. 왜 늦었냐고. 2개월 전에 한마디 2개월 전에 코트는 얼마나 늦었죠? 2개월 전에 코트는 1시간 2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때는 참 건방진 자식이었네. 싸가지 없는 새끼.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왜냈죠? 지금은 정말 성실한 코트입니다. 30분 일찍 가고 30분 일찍 가서 솔선수범 보이는. 이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차가 근데 너무 막혀요. 짜증나. 솔선수범 보여줘도 아무도 몰라준다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11시에 방송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잠을 얼마 못 잔다고 할더라도 네. 30분 동안 신입 BJ들 쥐잡듯이 잡아야 된다고? 그런 게 관종짓도 안 합니다. 이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못 그래요. 말은 걸어. 예. 말은 걸어. 난 말은 걸어. 처음 보는 BJ분들한테 말 잘 걸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말이 좋아서 동료 BJ들이지 남이에요. BJ들끼리 그 관계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입니다 남. 입술이 좀 하얘졌어요. 일단 바르죠. 입술이요? 여기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제. 피곤하냐고요? 아니요 별로 안 피곤해요. 오히려 공방이 개인 방송보다 편해요. 대본 있죠. 방송 시간 짧죠. 에저테인먼트님이 별풍선 뭐야?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씻으면 그만이니 수집에 집중해. 이렇게 했는데. 네. 됐죠. 태용계야 상남자가 립스틱 처바른 후 하남자 특 입술 옆에 버짐 펴갖고 여자들이 사람 취급 안함. 기본적인 니비아 정도는 발라줘야지. 그것도 안, 그것도 그냥 침으로 막 바르면 된다 아이가. 하남자 특이고. 하남자 특, 말 많이 할 때 여기 옆에 거품 생겨가지고 쩍쩍 벌어짐. 예. 치즈 마냥 침 늘어남. 하얀 침 입가에 묻어있음. 어제부터 자꾸 철구 얘기 존나 하네. 불편하게. 전 철구 아직 불편해요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요. 네. 철구뿐만 아니라 타 BJ 얘기를 제 방송에서 아예 하지를 마세요. 예. 아 뭐 그러니까 그 뭐 뭔 일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 어떤 단서나 그 어떤 그걸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두준 얘기해도 되나요? 하시든지 말든지. 네. 팬클럽 안 한 사람은 팬 취급 안 하나요? 아니요. 그 건빵이라 그러죠.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건빵.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준까지 건빵들의 그 저 위상이 떨어져 버렸냐면은 평판이 얼마나 건빵들이 아프리카에 지금 안 좋아졌냐면은. 예전에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 건빵들이 있었으면은 다 챙겼어요. 건빵이 미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되려 뭔가 BJ한테 살갑게 얘기하는 그런 건빵들 보면은 가증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BJ들이. 왜냐면은 네가 그렇게 장문을 쓰면서 나를 걱정하고 내 방송에 어떤 안위를 부를 정도라면 100원 정도는 쌌겠지 라는 식으로 아무래도 좀 자본주의에 그것 때문에 건빵들이 약간 좀 이제는 살가운 얘기를 해도 BJ들은 코웃음 치게 되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BJ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 얘기인데 이거는
모든 건빵이 병신은 아닌데 병신을 잡고 보면 그게 건빵이더라 이런 말들이 또 있고 이런 말을 제가 또 했었는데 뭐 건빵에 대해서 뭐 감정이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뭐 할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예. 맞아 지금 안면서 공방 가고 있고 4km 남았는데 11분이나 걸린대요. 존나게 막히네요. 자 그럼 건빵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코트님 생각해봐요. 글씨색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100원이요? 없어서 안 쏠까요? 귀찮아요. 그리고요 한 개 쌓아놓고 건빵들 욕하고 그 흑백 논리 마냥 예전에는 자기도 건빵이었으면서 저쪽 진영에 넘어가서 건빵들한테 침 뱉고 야유 보내고 저게 맞는 태도입니까? 저는 그러려면 차라리 시원한 쿨한 건빵이 될래요. 아니요 100원도 안 쏘면서 방송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개병신들은 건빵 취급도 못 받아요. 아니 전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예. 조용히 순한 양처럼 방송 보면서 거기에 BJ 크게 막 거슬리게 하지 않는 그런 채팅 치는 그런 건빵분들은 네 그냥 뭐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시민들. 예. 저들이 쏜 그 100원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네 중요하죠. 팬가입을 왜 안 하세요? 방송을 하는 사람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는 건데 뭐 자신이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그 루틴을 하는 것 마냥 아 난 죽어도 한 개도 안 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방송 보면서 입가에 미소는 띄면서 재밌게 방송 쳐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재수 없죠. 네. 진짜 못났죠. 복조가리가 없는 인간들이죠. 네. 잠깐 들어왔다 나갈 거고 그분 그 BJ한테 크게 관심 없으면은 안 싸워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 팬가입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BJ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어깨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봐라 이봐 이 건빵이 더러운 개새끼들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코트 얘기한 거 들었지? 너넨 사람 새끼들이 아니오 개새끼들이요 이러면서 이제 괜히 또 어깨 올라가갖고 난 니들이랑 다르다 하면서 우쭐거리는 그런 심리는 그것도 개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새끼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팬가입 돼 있는 거? 네 솔직히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팬가입 돼 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선택에 의해서 팬가입을 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형 방송은 모두가 개새끼네요. 아니죠. 네? 아니죠. 내가 봤을 때 인식을 할 수 있는 팬들이 있어. 자주 내 방송에 들어오고 채팅도 자주 치고 이런 애들은 닉네임을 자주 보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와. 누군지 알아.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갑자기 막 건빵을 엄청나게 막 욕하고 있고 그러면 가짠지 내 입장에서도. 데미안, 자라마, 벌써 보이잖아. 자주 온 애들 머릿속에 다 닉네임이 들어가 있어. 방송 자주 하다 보니까. 파워레프트도 마찬가지고 저들은 크게 건빵들을 탄압하지 않아요. 건빵에 관심이 없거든요. 네. 책덕태훈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름떡 부태 형 아이고 고맙다.
우리 색소 태양님 너무 고맙고. IKDQH6424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이동 방송인데 그래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무르나. 네. 에어컨 좀 줄이자. 어우 춥다. 이 얘기 듣는 것도 잔잔하니 재밌어요? 아, 왜 자원하니? 다행이네요. 자고 났네. 한숨 자고 싶다. 네. 나 좀 끼워주라. 끼워주라. 접촉사고 났구나. 접촉사고는 아닌 것 같고, 보험 출동이 맞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찌그러졌다. 이 두 개, 이 두 대. 그냥 뒤에서. 그냥 뒤에서 턱 박은 거야. 가볍게 박았네, 가볍게. 턱 박은 거야, 턱. 턱 친 거야. 가볍게 박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좀 막혔구나. 차선 바꾼다고. 아, 여러분들끼리 막 분열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나는지 모르겠는데. 건빵은 건빵대로 방송 보시면 되고, 팬분들도 팬분대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차별하지는 않아요. 낮방이 그나마 팬들끼리 소통하는 느낌이 난다고. 시청자 수가 적어서 그렇죠. 평소보다 거의 3,000명 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분열 시작이에요. 데이미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잘 쉬고요 박치기요. 색동태우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데미안 고마워. 네. 100개 고맙다. 색동태우님도 고마워. 이제 길 뚫렸네. 예. 쇼트 로그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일로 느낀 게 뭐냐면, 지옥에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봤자 내 손만 뜨거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저대로 그냥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제 안위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뭐야?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스스로 고민해요.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네, 혼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지식의 저주. 그래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요. 굉장히 주체적이죠. 네. 제 결론은 그겁니다. 맞아, 그리고 내 기분이 좋아야 방송도 잘 돼요. 천천히 사람 건널 수 있어요. 앞에 레카차 조심하고. 여기 잡아놨네. 아유, 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나냐? 가만히 있는 차근 때려박은 것 같은데요? 와, 이구야. 오이구, 좀 많이 때려박았네. 여기 인천 아닌데요? 여기 강남인데요? 똥 마렵다. 건물 가서 바로 똥 싸갈게 하겠다. 방제를 좀 바꿀까요? 아. 아미소 넣어주세요. 아미소 넣고. 아. 뮤. 소.
하면서 좀만 천천히 가봐. 예. 아미소. 아미소 MC. 대기 방. 어, 아미소 대기 방. 방제는 깔끔하고 명료한 것이 좋아. 앞니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무소. 아 똥마려. 어 거의 뭐 비포장 도로급인데? 완전 비포장. 아 그럼 좀 차선을 좀 옮기세요. 이런 저기 이런 주정차 있어서 어차피 또 와야 돼. 어차피 또 와야 돼. 아 야 강남 길바닥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나 많은 그 화물차나 얼마나 많은 어 지금 왔는데 트럭들이 다니면은 오이 오이 할 수 있나? 이렇게 포트홀이 많아갖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아. 저거 메꾸고 이거는 길어서 가면 안 돼. 아우 똥 마려. 대기 오토바이가 오히려 승차감이 더 편해요 산타페보다. 그거 팩트야. 제 GS가 훨씬 더 편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이런 그 저 방지턱 같은 경우도 막 100km 넘는 상태에서 막 넘어버리기 때문에 오토바이, 서스가 훨씬 좋죠. 오토바이 에어컨 나오나요? 어 뭐야? 아 똥 마려. 똥 닦을 때 휴지 얼마나 쓰냐고요? 아 씨, 야.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와 조카 냄새한테요. 어 똥 마려 지금. 똥 싸야겠다. 어. 어이. 1층 화장실 하시면 되겠다. 응? 옥방송 하실 거죠? 아니? 네가 카메라 들고 가 있어. 대기실로. 그 인터뷰 좀 따. 예? 비지 한 명도 없어. 제가 인터뷰 왜 따요? 지금 비지 한 명도 없다니까. 네. 뭐 형이 해야 되는 거를 제가 하면 안 되죠. 아니, 방금 바뀌었는데 빵을 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산타페라 그래. 왜요? 뒤에 차보다 비싼데. 뒤에 무슨 차인데? 뒤에 저 소나타 아니에요 저거? 아 진짜? 응. 현대끼리 그러면 안 되지. 뭐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거 지하 들어가도 되나? 에이 들어가도 되죠. 아니 이거 이거요? 혼 내리실래요? 여기 오니까 또 바로 이게 1층 동방이세요. 1층 동 내리세요 지금. 너가 알아서 저기 해? 내려서 돌아서 일로. 아 왜 이렇게 안 터져 강남? 여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돌아서 일로 돌아서. 뭐? 이거 들고. 내가 나 들고 가라고? 아 제가 하라고요? 어. 어, 이거 방송 터질까봐 지금. 내린 줄 알았죠. 어, 알았어, 그럼. 응. 지금 터질라 그래요, 지금. 그래. 응. 저거 봐. 합체력을 넣으시네. 가자. 어, 통과시켜 갈게. 어. 와 존나 덥다.
어우 더워. 너무 안 터지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안 터진다, 여러분들. 아니, 너무 안 터져. 라이프 올라올 거예요. 아, 이거 저희 먼저 올라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되겠다. 이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게요, 일단. 네. 너무 끊긴다. 몇 층이었지? 시간 미치겠다. 아미스 몇 층이세요, 여러분들? 아미스 몇 층에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